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재료과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다름슈타트 공대의 재료과학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고 해요. 우선 재료과학이란, 제가 생각하는 재료공학과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물리화학, 수학 등을 모두 융합하고 있는 학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료를 다각도에서 볼수 있고, 조금 더 융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 분야를 각 분야의 전공자들보다는 조금 얕게 배운다는 단점이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다니고 있는 다름슈타트 공대의 커리큘럼인데요. 보통 석사 학생 기준으로 11개의 실험 수업이 있고,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의 실험 보고서를 쓰게 돼요. 이 실험 과목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체계적인 이유는 실험을 하기 전에 원리에 관해서 콜로퀴움을 약 1시간 정도 조교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학사를 할 당시에는 예비 보고서를 정말 대충 썼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는 만약 실험 전에 원리 숙지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공부해서 실험 날짜를 또 따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과목의 필수 과목이 있고요. 보통 국제학생 경우에는 2개에서 4개의 필수 전공 과목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학점들은 이렇게 전공 선택과 교양 선택 과목으로 채우면 됩니다. 정말 다양한 선택 교양 과목이 열려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졸업하기 전에는 최소 6주 동안 인턴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 인턴십을 찾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화학이랑 수학을 조금 좋아했고, 잘해서 이제 재료과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데이터나 뭐 물질의 특성, 분석하는 걸 나름 좋아해서 재료과학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슈타트 공대를 선택한 이유는 독일에서도 테우 로인에 속한 좋은 대학이기도 하고, 유명한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실들이 많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걸려서 졸업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료화학이나 분석화학 쪽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많은 외국 친구들도 만나고, 국제사회도 조금이나마 더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재료공학도는 다양한 직업군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재료합성, 재료분석, 뭐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의 과정을 총 관리하는 공정관리자.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눈으로 볼수 없는 뭐 미세 구조들을 예측하고 모델링하는 그런 일들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과학은 정말 매력적인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다니고 있는 다름슈타트 공대의 재료과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